요 상시벽을 홍을 더 센서 스튜입니다. 최근 프랑스 폭동으로 인하여 유럽 전체가 조금씩 우경화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유럽의 극우 세력의 성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프랑스 폭동이 현재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부터 알아보자고요. 일단 프랑스 폭동은 현재 진정세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6월 27일부터 이어진 프랑스 폭동은 프랑스에 큰 피해를 안겨주었습니다. 7월 4일 기준 3,354명이 체포되었고 최소 120명이 수감된 상태죠. 또한 자동차 5,600여대와 건물 1,000여 채에서 방화가 발생했고요. 경찰서 250여 곳과 시청 99곳이 공격을 받아서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후 총과 같은 살상무기까지 탈취한 폭도들은 이것을 활용해 약탈에 나서기 시작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꾸려진 자경대와 폭도들 간의 싸움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게 상황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심지어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시위 발생 시 청년층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말을 하기까지 했죠. 거기다가 이러한 프랑스 폭동은 주변국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인데요. 스위스 로잔에서는 100여 명 규모의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아랍계 청소년들이 주축이 된 이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시위를 펼쳤고 7명이 체포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벨기에 브뤼셀에서도 6월 29일에 유사한 시위가 벌어지면서 12명이 체포되었죠. 유럽의 상황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민자들과 자국민들 간의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내 인종 및 극 간의 갈등은 최근 10년 사이에 커지게 되었는데요. 이는 중동에서 촉발된 분쟁으로 인하여 중동에서 많은 난민들이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유럽은 많은 난민들을 받아들였는데 서로 간의 문화 충돌이 발생하면서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민자들과 자국민 간의 갈등을 보면 대부분 아프리카 또는 중동 출신의 사람들과 유럽인 간의 갈등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로 인해서 유럽의 경제가 힘들어지고 또 인종 간의 갈등이 발생하다 보니까 유럽 내에서는 구성행의 정치 세력들이 기지를 피우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프랑스의 경우에는 프랑스 폭동이 발생하자 프랑스 구구정당인 국민연합이 당원을 대규모로 모집하면서 세를 늘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위가 진행 중이던 6월 30일에 여론조사를 한 결과 국민연합을 이끌고 있는 전 대표 마린 르펜의 위기 대응 방식에 대한 지지는 39%로 이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33%보다 6%포인트 정도 더 높은 수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럽의 정치 분석가들은 마크롱 대통령의 우유부단한 모습 때문에 마린 르펜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프랑스 폭동을 기점으로 유럽의 우파 지도자들은 이번 폭동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하여 파리의 모습과 폴란드의 한 거리를 함께 올리고 우리는 폴란드 거리에서 이 같은 장면을 원치 않는다고 쓰며 지지세를 모았고요. 이탈리아의 극우 지도자 마테오 살비니는 프랑스 폭동에 대해 이슬람 급진화와 범죄가 지배하는 범민가에 대한 수년 동안의 느슨한 대응 때문에 발생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극우 성향의 정치 세력들이 점차 유럽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것은 프랑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독일의 경우에도 극우 세력이 지자체장으로 당선되기도 하였는데요. 독일의 경우에는 2차 대전 이후 나치 독일의 각오와 단절하면서 과거 청산의 모범국으로 꼽히고 있었는데 독일에서 극우 정당의 바람이 불고 있는 모습입니다. 독일의 구구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 소속 하네스 로스 후보가 구 동독 지역인 작센 아날트주의 작은 마을인 라건 제스니츠에서 치러진 지자체장 선거에서 당선이 된 것이죠. 또 앞서 일주일 전인 6월 25일에는 트링겐주 조네베르크에서 독일을 위한 대안 후보 로버트 세셀만이 지자체장이 되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두 지역구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그리 중요한 지역은 아닙니다만 독일 전역에 구구 포퓰리즘의 부상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되고 있고 이것이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무엇보다도 내년에 있을 트링겐, 작센, 브란덴부르크 등 주요 도시에서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독일을 위한 대안이 모두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오면서 비상이 걸리기도 했죠. 심지어 한 여론조사에서는 독일을 위한 대안의 지지율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의 지지율을 뛰어넘었다는 조사도 나오고 있어서 유익있게 봐야죠. 물론 이런 독일에서의 구구정당이 성장하고 있는 것은 구구정책이 납득했다기보다는 주류정당에 대한 불만 때문으로 평가가 되고는 있지만요. 나치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생각한다면 절대 쉽게 생각해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스 총선의 결과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리스 총선에서는 중도 우파의 현 집권당의 압승과 함께 구구 성향의 소수 정당 세 곳의 약진이 두드러졌는데요. 그리스 2차 총선 개표 결과 스파르타인 당과 그리스 적해결당이 4.64%, 4.44%의 득표율로 각각 12석씩 확보를 했습니다. 3.69%의 득표율로 의회 입성 기준을 넘긴 승리당도 10석을 차지하였죠. 이 세 개 정당은 모두 구구 성향으로 분류되며 총선 때까지만 하더라도 존재감이 미미했던 정당들이었는데요. 그런데 300석 가운데 11%가량 차지하면서 절대 무시 못할 수준의 정당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파르타인 당의 경우에는 1980년대 네오나치 조직을 모태로 출범했던 황금새벽당을 계승하는 정당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스파르타인 당의 성장도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이죠. 거기다가 중도 우파의 성장으로 인해서 유럽 정치권은 점차 우경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것은 그리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경제난이 심각한 유로존 국가들에서 일어나는 공통된 현상이기도 한데요. 이탈리아에서는 100년 만에 구구성행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탄생하기도 했고요. 스페인에서는 우파 연합이 총선의 전초전으로 꼽히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도 했죠. 또한 포르투갈에서는 중도 좌파 사회당 소속이지만
있지만 중도 우파에 가까운 경제 노선을 보이는 안토니오 코스타 총리가 3선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핀란드 총선에서는 우파 국민연합당의 구구 핀란드인당을 포함한 3개 정당과 함께 새로운 연립정부 구성을 발표하기도 하였고, 연정 구성이 마무리되자마자 핀란드인당이 요구해온 강경한 이민정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스웨덴에서도 총선에서 집권 중도 좌파연합이 우파연합에게 패배하였고, 구구 포퓰리즘 정당인 스웨덴 민주당이 내각에는 참가하지 않으면서도 원내 제2당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헝가리의 경우에는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가 대표적인 구구 포퓰리스트 정치인으로 장기 집권하면서 반이민 정책과 언론, 사법부에 대한 정부 통제를 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구 세력들은 보통 반이슬람, 반난민, 반녹색 정책 등을 표방하며 부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2010년대 중반에 있었던 무분별하게 난민을 받아들인 정책이 스노우볼이 되어서 현재까지 온 것 같은데요. 난민 문제와 더불어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한 물가 급등, 에너지 위기 등 민감한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다 보니까 자연스레 구구 세력들이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유럽 국가들이 극단적으로 변하게 되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겁니다. 프랑스 폭동을 기점으로 많은 유럽 국가들의 구구 세력들이 세를 많이 넓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우경화가 된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다만 유럽의 전통적 가치로 강조되는 민주주의, 다자주의, 인도주의 대신 민족주의, 포퓰리즘, 탈세기화 쪽으로 유권자 민심이 길고 있다는 것을 유심히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이 스노우볼이 되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또한 극단적인 세력이 주류가 된다면 그 이유는 어떻게 될지는 역사가 알려주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유럽의 구구 세력의 성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